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봬요. 뭐야, 영화를 이렇게 찍어. 방금 해나를 만나고 밥을 얼굴이 먹고. 안 보이잖아요. 어, 유튜브 주인이 말이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케이크를 사러 첫 번째 파리바게트 갔는데 없어요.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샀고요. 아, 치즈케이크 사려 했는데 지금은 초코케이크를 샀어요. 11월 31일이에요. 12월이거든요. 11월이 아니라 초록불이에요. 정말 못 말려주겠어요. 이따가 해. 못생겼어요. 잘 찍고 있어? 잘 나와. 너 완전 잘 나와. 너 완전 크리스마스 여인 같아. 어디가? 그렇게 해야 잘 나온다고. 너가 먼저 가야 돼. 남친 시점으로 한번 찍어볼게. 뒤따라가는 강아지 느낌. 저희는 내일이면 20살이에요. 진짜 잘 나와. 우리 이제 술 먹는다. 뭐야, 방금까지 존댓말 하다 갑자기 밥 말하는 건 뭐야? 우리 이제 술 먹어요. 우리도 살짝 재민이들처럼 밥 먹어야죠. 밥 먹어. 아 싫어. 어, 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밥 말했어. 어때요? 이제 결혼했으면 형님이 되시는데. 어,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과연 멋있는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요. 나는 쪽팔리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어. 나도 내가 성이라는 게 안 믿기고 일단. 아, 그게 무서워요, 저도.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되고 싶어. 너 근데 자동차 모자이크 처리 잘해라. 갑자기요? 예. 자동차 번호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시네마틱 그거 있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어디 가는데 이렇게 빨리 가죠? 아, 그랬구나. 케이크 먼저 만나요. 저 오늘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시각은? 9시고요.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낭만이죠? 낭만이지? 저희의 20살은 이 케이크와 함께 합니다. 일단 케이크를 먼저 까볼게요. 낭만이지? 개 낭만이죠? 짠. 제 20살이에요. 20살. 이 케이크를 어떻게 이쁘게 꾸미느냐 관건인데 같은 아저씨도 이거 가지고 왔거든. 안 갖다 보면 찢어서 앉아야 하지 않을까? 이걸 우리 의자로 사용하겠습니다. 어, 쿨. 나 좀 초코를 안 당겨 봐. I'm sorry. 와,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냥 앉아 가만히 염둥이. 여기를 앉으래요. 아, 뭔가 이상하잖아 얘가. 내 염둥이 이큰이냐? 내 염둥이 그게 이큰이냐고. 아니 이게 감성이라고 그냥 쓰라고. 감성 개뿔. 섭씨 50도 이상에 5분 이상 녹이라는데. 아니 근데 따뜻해. 뜨겁네. 코 소리를 먼저 박아볼게. 박는다? 진짜 초코에 초코다. 박아? 박아줘? 근데 누구 노래 부르?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시나? 아니요, 샤워할 때 이렇게 크게 안 나. 근데 잘 부르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여기 남은 거를 초코펜으로 좀 부르자. 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웃겨? 경찰 올 수도 있어. 조심한다. 녹았어. 녹았어. 야, 근데 깨졌어.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깼어? 이렇게 많이 깼어? 힘이 너무 세. 아니, 너 힘 약해. 힘 조절 못하는 거라고 하자. 집 갔다 오면 안 돼? 화장실 가고 싶지? 아니, 안 갈래. 왜? 고미가 괜찮다고. 아니, 너무 짓은 안 되잖아. 기다려봐. 가는 김에 초콜릿도 녹여볼까? 덮어야지 뭐. 여러분, 저희 집에 갔다 올게요. 안녕. 잘 녹았어요. 핫팩에 녹인 거. 그래도 뜨거운 물을 담아왔습니다.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너의 팬들과 재미를 소통을 하고 있어. 여기 유엔한 거 완전 빡 썰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벌써 그냥 20살이 되거든요. 근데요, 무서워요. 아,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무조건 공부만 하면서 성인 되면 아 빨리 탈출하고 싶다 학교 이 생각했고요. 근데 학교는 탈출 못 하지. 혹시 지진 일어난가? 빨리 되고 뺄까? 내가 봤을 때 망가질 것 같아, 냅둬. 아니야, 좀 빼야 이쁘단 말이야. 먹었어, 안 먹어라. 야, 여기 안에가 촉촉하다. 근데 너무 귀엽다. 아기자기하지 않냐? 이거는 나영이가 제공해줬어요. 아니, 왜 화장실 간다고? 나영이 집에 강아지를 키거든요. 제가 쫄았어요. 아니, 귀여운데. 아니, 근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꼬미는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지. 오, 씨, 직방이다.
안에 뜨거워? 아니 별로 안 뜨거워. 여기 글씨 같은 거 써야 되지 않냐? 해나 나요. 나 쓸 수 있어. 나 글 썼잖아. 야 넘치지 않냐? 한 두 개 눌러봐. 아 넘쳐 넘쳐. 괜찮아 어차피 다 그거 돼. 야씨. 야이 새끼야. 야. 미안해. 샤워했잖아. 뭐. 괜찮아요. 마르니까.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유해나 쫄려서 어린이 놀이터 이용한네 보러 갔어. 술 먹는 것도 된대? 술 먹는 이야기가 아예 안 써져. 근데 이거 식을까봐 걱정인데 나는. 나 세상 안 보여. 앉아. 나온다. 젖었어. 물 때문에. 파리바게트 좀 봉지 찢어. 야, 그래도 많이 메꿨어. 아, 나 그 편지 읽는 것도 올리고 싶어. 아니야, 싫어. 아, 싫어. 나 읽어주려고 나 계획하고 왔단 말이야. 눈 표현해. 다 같이 만드는 거. 나 믿지? 거. 아니, 믿진 않아. 왜 이러지? 저녁이라 그런가? 어쩐지 화질이 이상하다 했더니 너가 그거 확 때렸잖아. 알았어. 왜? 해나씨? 카메라는 신경 쓰셔야죠. 야, 너 바닥에 눈이 그렇게 쌓이냐? 어. 바닥에 눈 어떻게 쌓여? 한 번에 쌓이잖아. 내 이쁘지 않아? 아니 하나도 아니야. 위에도 올려주면 돼, 나무 위에도. 아마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인스타 갬성 같지 않냐? 아니, 인스타 바보 같다. 양. 여러분 이게 해나 표? 아니 제 눈에선 이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쁘다. 내가 원한 건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난 아이구나. 지금 컨셉이 얘가 초코송이가 나무, 얘가 눈, 얘가 공룡. 어때요? 정말 평화롭죠? 여기에선 화산으로 공룡이 죽을 일이 없어요. 멸종할 일이 없어요. 그쵸. 바로 그 맛입니다. 어때요? 저의 솜씨 스무살.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안. 지금 연희랑 통화 중이에요. 연희는 불참이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됐어. 오! 성인 됐대요. 성인 됐대요. 연희야 소원. 연희야 소원 빌어. 빨리 소원 빌어. 남자친구 생기시고. 연희야 같이 부는 거야. 하나 둘 셋. 저희는 이제 술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연희야 안녕해줘. 연희야 잘 자. 이따 봐. 술 사러 갔어요. 이거 뭐 사는 거? 나 레몬. 레몬? 나도 레몬. 이것도 왔을 때 제주 이틀. 대포. 미리 골라놨어요 우리. 안주 먹을까 아니면 케이크 먹을까? 안주 하나만 사자. 꾸이? 어. 꾸이? 이거? 와 귀엽다. 아니 좀 더 꾸이? 아니 이거 먹을까? 이거 비싸. 4,500원이지. 알았어. 응 맞아. 너 가져와 신분증? 어. 우와. 뭔가 안 느낀다 여기. 신분증 때문에 기다린 거요? 예. 기다렸어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야, 2005년생인가? 네. 이제 그거부터 되지? 네. 20살. 11,000원. 미쳤어. 안 느껴. 우리가 여기로 왔다는 게. 자 이렇게 우리는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진짜. 어떡하냐? 괜찮아, 너, 근데... 내가 20살이래. 진정하고. 와, 내뻐 난리 번쩍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매력이야. 맥주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까. 성질이 정말 급해야지. 잠깐만요. 안 까지네. 이렇게 깠어요. 하나, 둘, 셋. 야. 19세 미만 판매 금지거든요. 나 먹는다. 맥주 냄새 나는데? 민수가 아닌 것 같아. 맥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 씨, 맥쳤다. 야, 먹어봐. 향 맥주야. 꿀난 맥주 같아. 제가 싫어하는 향이 나거든요. 야, 케이크 먹어 왔어. 맛있어. 맞다, 우리 노래 틀어야 돼. 왜? 첫 노래가 결정이 된대. 아, 자기 보라야. 들어야 돼. 야, 새해 첫날에 망하는 노래 들었어. 다운 이런 노래 들었는데. 뭔 노래 들을 건데 그럼? 아무거나 그럼 니가 그럼. 20살 노래. 우리 인생은 성공이다. 이런 거 들을까? 이거 화인 먹긴 했어? 아니 안 먹었어. 왜 먹어? 도수가 별로 그렇게 안 높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안 돼? 첫 노래라면 그거 들으면 안 되지 지금. 20살에 어느 날? 야 완전 뭔가 18년도 그런 감성 같아. 그리고 너 술 처음 먹는 거 한번 해보게. 왜냐면 처음 먹는 사람의 반응이 재밌어. 끄라고! 이거 저작권이라며. 여러분 빨리 먹어봐. 제가 생애 처음 태어나서 술을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 맥주 맛이야. 어차피가 그냥. 흐르는 거야 그러면? 나 살짝 꿀맛 나는 맥주 맛이. 일단 먹어봐. 개똑같아.
초코 케이크 먹어. 아니 여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다 먹어야지 해나요? 아니 먹다 보면 괜찮아. 젤리나 먹어야지. 너 이거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겠어? 이거보다 더 심해. 근데 와인도 비슷해. 와인은 냄새만 겁나 좋지. 어른들이 왜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 넌 20살이니까. 어른들이 힘들잖아. 힘들면 술을 먹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넌 처음 먹으니까. 그러네. 너 뭐 먹었어? 너 젤리 먹었어? 맛없지 않아? 난 젤리가 더 맛있는데? 그래? 야야야 젤리랑 먹어야 돼. 케이크랑 먹으니까 케이크랑 먹어야 맛있어. 나 이거 찍어야 돼. 붙지도 않는 걸 억지로 붙인다. 이거 봐. 찍어줘.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예. 너 사진 찍어줬나 그런 거 아니야? 네. 나영이가요 저에게 편지를 썼대요. 와, 겁나 이쁘지 않아 이거? 미션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편지니 정성껏 읽어주도록.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해줬네요. 오, 두 장이야? 응. 미쳤다. 자, 아, 읽어보세요. 아침에 만나서 손을 떼기 바빠서인지 안녕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아서인지 안녕이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기에 노글거리더라. 안녕보다는 해나야 20살을 축하해로 시작할까 해. 좋지? 해나야 20살을 진심으로 축하해. 18살에 만나 벌써 20살을 축하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힘들었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었던 고등학교 생활에서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 10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만큼 나는 우리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깊은 관계라고 생각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리고 슬프지만 억지 참아내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봐온 것 같아. 근데 있잖아, 피곤한 건 참아도 힘들거나 슬플 땐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젠 서로의 표정만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지만 아직도 너가 힘들거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힘들거나 슬플 땐 말없이 내게 와서 기대도 돼.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냥 친구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너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 왜 날 찍어. 20살에 나는 너에게 좋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마지막으로 너가 급식실에서 나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 부끄럽고 오글거려서 말 못했는데 나도 너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버팀목이야. 해나의 20살을 축하하며. 어때? 감동이야. 지금 가슴이 몽글몽글해. 어때? 이런 편지 받아본 적 있어? 편지는 많이 받아봤지만 약간 이런 느낌의 편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진짜 진짜 진심이 너무 많이 담겨있어. 집에 와서 한 번 더 읽어볼까? 근데 울 뻔했어 안 울 뻔했어? 나도 몇 번 울 뻔했어. 자꾸 이게 땡기는 거야. 꽃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맛있다. 근데 편지는 내가 울 뻔했어. 여러분 친구 잘 만나세요. 저희는 술을 몰라요. 제가 술을 엎어서 반잔밖에 못 마셨어. 야 솔직히 생각해봐. 야 도수 2%인가 몇 방울밖에 못 먹었어요. 진짜 그 소주 저는 어른이 아닙니다. 맥주 사고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럼 가위바 하나도 안 나고 술이 달아야 되는데 술이 안 달아요. 술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 가서 노래 아무거나 들어. 안녕. 축하해줄 수 있는 노래를 그래. 들어. 해피 뉴 이어. 안녕. 20살 축하해. 우리의 새로운 날을. 어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와 우와 우와. 크림만 나올게. 우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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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품만 겁나 많아. 거품만 남아 이거. 어때요? 맛있어요. 20살 어때요? 맛있어요. 20살이 맛있어요.